자, 이번 맵은 3대3 엔젤 게이트에서 3대3 엔젤 게이트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개인적으로 엘리트가 워해머 게임 맵 중에서 가장 멋있는 맵이 아닌가. 엔젤 게이트 맵이 참 이뻐요. 예, 멋있고 디자인도 상당히 훌륭하고 캠페인도 여기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리지널이었나? 근데 노래가 없으니까 좀 심심한데, 좀 멋있는 부금 하나 틀어드리도록 하죠. 자, 3대3 엔젤 게이트에서, 예, 사설은 치우고요. 왼쪽으로는 소코드님, 그리고 또 다크식스님, 펄레님, 임페르가드, 그리고 이제, 그레이나이트, 그리고 오른쪽에 모르프님, 오크, 그리고 린스티어님, 호로로님, 오크 카우스, 카우 카우스,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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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
역시나 이번에도 로드 제너럴 어깨에다가 예 곰팽이인지 늑대인지 곰인 것 같죠? 예 곰팽이를 올려놓은 담배 하나를 꼬아 물고 있는 임페리얼 가드의 장군님이시고요. 스킨이 참 예뻐요. 예. 이거 그레이나이트 예 또 다크식스입니다. 그레이나이트 요 이번에 검은색 그리고 빨간 망토의 그레이나이트 폴레님이십니다. 다크식스님의 그레이나이트는 그냥 색상이고요. 모르프님께서는 역시나 이번에도 코만도놈을 선택해 주셨네요. 자 린스티어님께서는 예 뭐 네크론처럼 생긴 네크론인 줄 알았어. 네크론처럼 생긴 린스티어님의 이제 카오스 소설어. 그리고 호러러님께서는 카오스 플레이그만의 챔피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게임 화면 박터지게 해봅시다. 근데 맵을 밟으면 위쪽까지 올라갈 수 있긴 하네요. 이게 노래 끄고 자 일단 남쪽이란다 예 왼쪽에서 달덩이 빅토리 포인트 먹어주면 서포트님이 위쪽으로 가서 1대1 상황을 이뤄낼 것 같은데 그를 상대하시는 분이 오크의 크리티컬님 예 모르포님이시네요. 자 위쪽에서 이제 모르포님과 서포트님의 1대1 대결 중 남쪽에서는 린스처님과 호로러님 그리고 다크식스님과 콜러님의 남쪽 하단부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 두 개와 달덩이 두 개를 가지고 박 터지게 싸울 아마 준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리퀴션 포인트도 있네요. 맵이 일단 빅토리 그 자원 자체는 일단 완벽하게 대칭이라서 자 그레이나이트 진영이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플레이그 마린 챔피언을 견제 사격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뒤쪽에서 힐 받으면서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들 열심히 쏴주고 있습니다만 버러드 캡틴 숫자리에 가까이 못 들어가죠 지금. 예 가까이 들어갔다가는 지금 헤비 볼터터에서 맞기 때문에 자 건물 안에 들어갔던 게 약간 좀 이득이긴 했었어요. 예 어찌됐든 간에 그레이나이트 진영 폴러님의 그레이나이트 진영을 완전히 밀어내주는 데 성공합니다. 퍼게이션 아 이것도 펄게이션이라고 돼 있네. 퍼게이션 분대가 일단 등장하고 있고요. 자 와베너 깔려있던 거 임페리어 가드 진영의 소커드님 밀어내주러 왔고요. 일단 소커드님이 북쪽에서 좀 찌르기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르프님께서는 뒤쪽으로 리틀 했다가 다시 한번 더 앞으로 밀어내 밀고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 쭉쭉 적군에게 자 퍼게이션 분대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건물 안에서 쉽게 노닥거리다가는 아예 예, 통닭구이가 될 거거든요. 아 치킨 먹고 싶다. 치킨에 노 예, 밤이야. 이따가 라면만 끓여 먹는 거야. 치킨은 먹지 않는 거야. 나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라면만 끓여 먹고 절대 치킨은 먹지 않을 거야. 자 다이어트에 대한 맹세를 다시 한번 하고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퍼게이션 분대가 화염방사기 지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화염방사기 맞으면 아마 제압이 걸릴 거거든요. 네, 제압인지 슬로우, 네, 제압 걸리는군요. 자, 이거 녹는 속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헤레틱들의 힐로 오래 버티지 못하거든요. 대신에 랩터가 등장했기 때문에 카오스 랩터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간 요것들 어떻게 상대해 줄 것인가. 지금 뭐 딱히 수류탄이라든가 뭔가 지금 건물 안에 있는 걸 견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나마 있어봤자 헤레틱 유탄 정도. 자, 원거 이제 좀 더 멀리서 총으로 견제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쵸, 다이어트는 라면이죠. 저는 다이어트 때 막 치킨 먹고 그런 남자 아닙니다. 다이어트 땐 라면. 예, 뭐, 짜파게티 두 개 정도 끓여가지고 먹고, 라는 거라기 때문에. 자, 카오스랩터, 진영, 예, 카오스랩터, 남쪽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뺏겨가고 있던, 예, 발전기, 뺏어줘야죠. 자, 퍼게이션 스쿼드. 자, 아, 근데 랩터가 내려가니까 퍼게이션 스쿼드를 딱 상대할 게 없네요. 자, 하지만 퍼게이션 스쿼드, 체력은 없기 때문에. 예, 뒤쪽에서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들이, 예, 볼트 쏘는 족족, 예, 녹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 랩터 등장하고요. 랩터 등장하고요. 자, 헤레틱들이 차라리 근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카오스가 근접을 하던가. 이거 차라리 저거 근접으로 녹여버리면 되거든요? 랩터 위쪽으로 다른 거 쫓을 게 아니라, 아, 어찌됐든 간에, 예, 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예, 밀어내는, 린스터가 좀 지원을, 아래쪽으로 지원을 와줬네요. 예, 린스터가 남쪽으로 지원을 좀 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크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가 드디어 공격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폭풍소년단 등장하고요. 폭풍소년단이 등장했기 때문에 가드맨들만은 힘들 텐데, 대신에 카타찬 데블팀이 등장해 있죠. 자, 스턴밤 쏴주고요. 스턴 들어갑니다. 스턴 들어가는 도중에 가드맨들, 이거, 아, 레디킷! 아, 예, 소코드님 만만치 않게 카운터 펀치 날렸죠, 지금. 레디킷 계속해서 던져주고요. 그 덕분에 지금 폭풍소년단, 하지만 폭풍소년단 여전히 체력, 예, 높거든요. 유탄 발사기 쏴주고요. 자, 도망가는 와중에 이거 위험한데. 자, 코만도 열심히 쫓아가지고 있어요. 이거 못 잡나, 설마? 총으로 쏴! 잡아야죠, 그렇죠, 예. 자, 소코드님, 가드맨, 일단, 예, 제대로 된, 아, 메디킷이랑 잘 썼는데, 스턴 걸렸을 때 바로 리트릿을 하지. 아쉽네요, 예. 카운터 펀치까지 좋았으나, 모든 문제가 스턴을 걸렸기 때문에, 뒤에서 지속적으로 이 스톤 보이즈들을 상대할 만한 경력이 없었죠. 자, 페인보이, 오크계의 의사 양반 등장했고요. 예, 어느 정도. 잘 보면, 페인보이 진짜 다리랑, 그래서 의사라기보다는 저희 그냥 다 로봇으로 바꿔주는 것 같아. 자, 폭풍소년단 들어오고요. 자, 가드맨들 폭풍소년단 앞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자, 브라더 캡틴 지원 들어가고요. 자, 계속해서 와 질러주면서 교전하고 있거든요. 오크가 와만 질러준다면 정말 최강의, 네, 최강의 수호함을 거두기 때문에. 자, 브라더 캡틴 폭풍소년단에 의해서 사망. 얘네들 뭐 약 팔았나요? 지금 메디키 뭐 지금 페인보이한테, 페인보이가 지금 뭐 수술 2티어도 아니라서 수술 못했을 텐데, 개조, 예, 개조 수술이 안 돼가지고 아마 세지진 않았을 텐데. 자, 인터셉터 분들 등장해서 지금 쿠얼레 상대편 카오스 하목도 밀어내주고 있지만, 자, 노이즈 마린과 헤레틱들 공격 덕분에, 예, 다행히 살아 돌아가긴 하네요. 자, 남쪽에서 쿠알레 힘들죠. 다크식스님이 지원을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북쪽에서 슬러가 보이지, 발동이 테러까지 하는데, 예, 성공하고요. 빨간색이 약간 좀 좋은 쪽으로 기울게 있긴 하나, 하는, 하고 있네요. 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토리 포인트는 아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자, 화염방사기. 자, 퍼게이션 분들 화염방사기 들고 들어오면서. 자, 여기서 이토시가 뭐죠? 아, 예, 병력들을 아예 끌어모아 당겨줬죠. 소서로, 카오스 소서로가 지금 워결을 풀장차. 이것도 좀 보기 힘든 카오스 소서로인데. 자, 균열의 표지, 워프의 회복, 화염경험 달아주면서 적군들을, 예, 워프로 이동시켜줬어요. 자, 약간지 둠벌트스까지 써주고요. 그레이나이트가 카오스를 상대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좀 괜찮은 양상이네요. 북쪽에서는 지금 수호맘이 둘끼리 싸워주고 있고, 남쪽에서는, 그레이나이트와 카오스 지형이, 예, 2대2로 매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니 참 괜찮은 컨셉 매치 같네요. 컨셉 매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런 양상을 띄게 되는.
자, 노이즈 마린과 카오스 병력들 밀고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인터셉터 스쿼드 그냥 탁 돌아다가 지금 노이즈 마린의 스턴에 걸려 넘어지, 그러니까 넉백에 넘어지고 있는데, 브라더 캡틴은 넉백 따위는 없죠? 일단 거치하려는 하복 일단 묶어주고요. 자, 라이브러리안이 등장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터미네이터 라이브러리안 들어와서, 인터셉터 스쿼드도 넉백 스킬 배워주고요. 자, 카오스 진영 쪽에서 일단, 교란을 벌여주고 있기, 예, 교란을 그린나이트 진영에서 잘 벌여줬기 때문에, 카오스 병력들이 상당하게 어렵죠. 게다가 여기서 터미네이터 라이브러리한 스킬 들어가면서 안으로 들어오면 무한 넉백이거든요, 이거. 자, 카오스 너그레 성소. 자, 호로로님, 여기서 지금 진치고 지금 버티는 게 아주 수준급이네요. 예, 발전기는 하지만 그린나이트 진영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거. 남쪽에 있는 발전기는 빨간색 진영을 가져가고요. 자, 하지만 북쪽에서의 싸움이 아주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폭 하나 걸어주고, 자, 여기서 자, 샷건 넉백 하나 써줄만한도 한데, 샷건 넉백 하나 써줄만도 한데, 자, 페인보이도 지금 좀 상대해줘야 될 것 같고. 자, 슬러가를 잡아내나요? 슬러가 잡아내나요? 여기서 1.4에서 잡아줄 만도 한데, 슬러가! 아, 이거 체력이 너무 높아서 잡지 못하겠네. 북쪽에서 지금 1대1 상황이, 오크가 지금 많이 압박을 잘 해줬죠? 이쪽에 있는 발전기도 지금 오크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진영이 약간 좀 수월하게 자원을 좀 모으고 있을 겁니다. 코드니의 병력 지금 가드맨 하나, 카타젠 데빌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상태로 병력 안 뽑으면 이건 소코드님 민폐죠. 이거는 아마 남아있는 아군들이 더 힘들 거든요. 자원 없, 이게 더 나중에 더 센 걸 뽑아야지 이걸로 버티다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원 피해 받고 있으면은 스노우볼링 돼서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린나이트 진영이 힘들어지거든요. 일단 카오스 진영 쪽에서 벌써 드레드노트 등장했고요. 어우, 드레드노트 멋있다. 카오스 모델링에 대해서 진짜 온갖 피땀을 쏟아서 만들어낸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카오스 드레드노트 현재 지금 코르네 인장 달아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전드 선. 자, 깃발 슬슬 수복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얘네들 지뢰도 깔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슈터보이즈가 설치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뭐 설치된다. 슈터보이즈가 노블 달아줬기 때문에 디텍팅이 이제 되겠죠. 자, 확실히 임페리얼 가드의 병력은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카오스 드레드노트 등장했고요. 지금 아마 엘리트 모드에서 게임 이해를 잘 모르신 분들은 아마 그린나이트 진영에서 대기업이 뭔가 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스킬 들어갑니다. 자, 북쪽에서는 지금 퍼게이션 분대가 열심히 사격을 걸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퍼게이션 분대가 위험한데요, 이거? 자, 지금 그린나이트 진영 쪽에서 딱히 카오스 드레드노트를 상대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스트라이크 스쿼드한테 전부 다, 예, 사이키론 달아주는 게 가장 현명한 대기가법이겠죠. 자, 바실레스의 포격, 예, 스톤보이즈도 점프로 피해주고요. 자, 이거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스톤보이즈 제압 걸리거든요. 제압 걸리고, 자, 페인보이 안타깝게도 살아서 돌아가고요. 임페를 북쪽에 임페를 쏟거든. 임페를 가드 진영 지금 모르포님의 오크 진영에게 약간 많은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발전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털리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은신 걸고 코만도 높 돌아다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붐이랑 예, 개조군 은장 달아주고 있는데 여기서 인터셋 들어왔는데 카붐! 자, 블루 레터 계속 들어와서 근접 걸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헤비 터렛으로 지금 아카우스 루트가 위험했는데 그냥 돌아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레터가 들어와서 예, 헤비 터렛 파괴시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브라드 캡틴 쪽에서 정화의 검이랑 테라의 견장 먹여 달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군님이 저격 소총. 그래서 네메시스 포살버드. 자, 옥쪽 사이캐논을 계속 막고 있거든요. 슬러가들 이거 컨트롤이 안되고 아 슬러가면 해체. 자, 그레이나이트 진영 쪽에서 지금 예 작전을 변경했죠. 남쪽에서 지금 굳세게 버티는 거 차라리 포기하고 북쪽으로 와서 덕분에 발전기 테러라든가 예, 기습 게릴라 작전으로 들어가자라는 아마 작전을 변경한 것 같아요. 자, 도망가는 와중에 카붐! 어우, 아 이게 리티사는 애들도 역시 멀리 높게 갈 수가 있군요. 자, 원거리 스킬을 들어줬는데 인터셉터가 근거리로 지금 묶어줬기 때문에 예, 카오스 스페이스만이 잘 밀어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 워크 배틀레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둠볼트 들어가고요. 자, 카오스 터미네이터 등도 등장합니다. 자, 아직까지 2티어에 머물리는 거에 반해서 벌써 3티어 전부 다 올라가고 예, 랠리급 유닛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자, 인터셉터 스쿼드 뒤쪽으로 빠져주고요. 자, 콜렛님 쪽에서 일단 그린나이트 드레드노트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기가 지금 없어요. 바닥에 전기가 지금 25 3티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라스캐논 설치와 동시에 카오스 레너터는 여기서 좀 몸을 찔러줄 수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아, 옆에서 카오스 터미네이터가 자, 인터셉터 들어가서 예, 묶어주고요. 하지만 카오스 터미네이터도 그냥 만만히 상대해줄 그런 애들은 아니죠. 자, 그레이나이트 터렛 그래도 등장했고요. 자, 북쪽에선 배틀레건이 등장했습니다. 방금 내 화면 앞에 호만드놈이 카분하고 날아가던 것 같은데. 자, 제 호로라님 쪽에서는 지금 전기가 280이나 쌓여있는데 자, 인터셉터 스쿼드 수류탄 들고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린나이트 진영 일단 전방으로 먼저 들어가서 전쟁을 헤집어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랩터가 들어와서 지금 예, 제압 걸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뒤쪽에서 지금 배틀웨건과 폭풍 스톰보이즈들이 열심히 남아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랜드레이더 퍼버스까지 다시 한번 더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린스티어 워크 배틀웨건 지금 예, 갈아버리려고 지금 열심히 달려오죠.
자, 리틀하는 애들한테 갈아버리려고. 자, 드록 오기까지 했는데. 자, 이거 퍼게이터도, 아, 락스! 락스가 떨어지면서. 아이고, 군대 해체! 다크식스님의 병력이 죄다 갈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크 배틀웨건이, 아, 살아 돌아갔네요. 자, 퍼게이션 스쿼드로 열심히 계속 사격해주고 있고요. 어떻게든 파란색 신형이 비틀 포인트 두 개 먹고 버텨주고 있긴 한데. 아, 포머스 등장하고요. 자, 오토캐, 야, 얘네들 쏘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오토캐런이거든요, 지금. 얘네들 왜 이래. 자, 모든 유닛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스로우모드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 역전하면 진짜 대박이긴 하겠는데, 역전할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다. 카오스 병력들이 참 유닛을 잘 싸고 레벨업도 잘했지. 소코드는 일단 만디코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는 새로운 유닛들 전부 다 모드로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 모드 하나만 설치해 주시면 요거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임가짱님, 임페리얼 가드에서도 새로 생긴 유닛이 있나? 임페리얼 가드에 새로 생긴 유닛이 있나? 근데 궤도 폭격, 애들이 붕 뜬다. 자, 궤도 폭격 데미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병력들이, 아, 그 사이에 퍼게이션 스쿼드로 지금 데미지를 많이 줬어요. 자, 카오스 병력, 호로라님의 병력을 일단 죄다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나요? 그린나이트 터미네이터 등장하고 있고요. 자, 사이캐논의 힘을 보아라. 그린나이트가 지금 현재 파란색 진영에서 사이클론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예, 대기갑으로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뭐 지금 독배틀 지금. 자, 만티코가 등장했는데, 만티코. 자, 버스 사이클론 맞다가 반피 정도, 예, 체력 데미지 달고 뒤쪽 빼고 패주를 백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오크 배틀웨건 등장했습니다. 지금 열정 자원이 500 정도 모였죠. 아토락스! 아토락스.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분대체 당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만티코. 자, 현재 비트리 포인트 중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 장군님, 소코드님, 빨 견제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아군들이 이렇게 버틸 수가 있네요. 다크식스님은 지금 그레이나이트 터미네이터가 좀 최강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1.4를 당하면 또 모르죠. 자, 고크의 발, 고크의 발. 이게 도대체 맞네요. 예, 네, 맞는 사람 못 봤는데 맞는 걸 저 드디어 봤네. 자, 북쪽에서, 아, 코만도 노블 아예 죽여버리고, 예, 발병인 테러까지 진입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오크 배틀웨건이 너무 빨라요. 도와줘요, 스피드웨건! 예, 우리의 스피드웨건. 고금부터 죽입니다.
자, 지금 뭐 상대방의 병력을 일단 퍼게이션 분대로 이전해서 지금 플랫 쪽에서 지금 병력을 많이 모아뒀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버텼는데 이대로 치면 아쉽긴 하겠죠. 그레이나드 지금 병력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자, 깃발 먹어줘야죠. 페인보이 이거 잡을만한데. 자, 도망가는 거 열심히 잡아주고 있긴 한데 빅토리 포인트를 먹으려고 더 노력을 해줘야 될까 될 것 같습니다. 자, 깃발 먹으러 가야죠. 자, 남쪽을 버리고 북쪽에서 지금 깃발을 견제하러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퍼게이션 스쿼드. 아, 예. 이거 데미지 좀 높네. 자, 여기서 카붐 한번 쏠려도 들어온 것 같은데, 카붐 한번 쏠려고, 카붐! 제대로 가운데에서 뽕! 어, 그레이나이트가 다 뻗었어, 지금. 다 날아갔어. 역시 그레이나이트, 그러니까 뭐냐, 뭐, 코만더로 홈런 왕이죠? 카붐 홈런 왕. 그레이나이트 터미네이터가 잘만 근접 붙여준다면은 요트 백크 웨건까지 쓰러뜨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파란색 진영 돈이 넘쳐나요. 뭐가 없어지는 간에 다시 뽑을 수 있는 여파가 되기 때문에 만티코 만티코 포버스 포버스 아, 한 두 대만 더 맞았어도 아쉽네요. 자, 만티코어만 현재 3기. 자, 소코드님 현재 2티어에서 지금 만티코어로 지금 지원 완전 서포터성으로 모든 걸 걸어내신 것 같아요. 상대방 발동기도 테러 파괴해가지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나가 아마 그린나이트 터미네이터랑 막 스트라이크 분대랑 막 이거저거 많이 쓸려나갔을 거예요. 폴레님께서도 지금 이제 죽어나가는 게 지금 워낙 많으니까. 자, 덕분에 지금 호러러님께서는 지금 카터미, 지금 와야 지금 엘리트로 지금 노벨을 하고 있죠. 카터미를 지금. 자, 빅토리 포인트 먹기 시작합니다. 지금 기가 블루드 크러셔 잠깐 왔던 거 파괴시켜주고요. 자, 코만도노, 플래시기츠, 플래시기츠, 한 발을 못 쏴보고 설마! 예, 정작, 예, 만티코로 한 방도 못 쏴보고 지금 플래시기츠 사망했죠? 자, 북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 다시 한번더 수복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8점 남은 상태에서 임페리어 가드 진영. 아, 먹었어요. 자, 깎여지는 거 일단 막아내주고 있고요. 이거 만티코가 이제 4기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 여기 또 배폭 들어가고요. 자, 드디어 남쪽은 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카오스 터미네이터도 사이키로는 아플 텐데. 아, 근데 여기서 치면 아, 여기서 글로벌 스킬 도대체 몇 개 보는 거예요. 자, 콜레 병력이 다 갈려진 상태에서 팔라딘 등장하고 있고요. 자, 최후의 방어진에서 지금 북쪽에서 지금 어떻게든 백돌 포인트 막아내주고 있긴 합니다. 아, 그거는 뭐 브라더 캡틴과 예, 그레이나이트 터미네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이거 진짜 역설하면은 진짜 이거 역설하면 어때? 이거 역설하는데 이제 만원 준다. 빨간색 전이 너무 우세한데 11점 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백돌 포인트 지켜내는 거 봐. 자, 랜드레이더 포버스 등장. 두 개째 랜드레이더 포버스가 될 것 같고, 워크 배틀웨건 대빵빵 카트가 등장하고 있네요. 대빵빵 카트.
그래서 만티콜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 코만더 노비, 은신 걸어두고 지금 도망가야죠. 와, 한 방 맞을 때마다 데미지 봐. 아, 코만더 노비 레벨이 10이구나. 아, 이제 스쳐도 지금, 코만더한테 지금 스티븐 뒤지는 거예요. 만렙 코만도예요, 만렙 코만도. 만렙 코만도 로켓 론처 데미지가, 와, 만티콜을. 영웅들이 슬슬 레벨 8, 6, 10, 7, 5, 막, 장난이 아니네. 만티콜 지금 숨기로 들어간 거 봐. 소커드님, 지금, 만티콜만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될 텐데. 아까처럼 많았으면 모르는데. 자, 랜드레이드 포버스. 다시 한번 더 회복을 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고요. 프로리님께서는 또 왜 또 다 파괴되고 지금, 이거밖에 없냐. 역전 불가해요. 이건 도저히 불가야.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것 뿐이야, 단지. 근데, 빨간색 진영에서 자원이 너무 넘쳐가지고, 전기 자원 봐, 지금 다들 막, 뚫어, 지금 476, 626, 738. 근데 뭐 골라, 뭐 뽑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강 뽑아버리겠네. 터미네이터, 붙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만티코에다가 지금, 좀 너무, 여기서 지금, 스킬 콤보가 좀 제대로 너무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몇 개가 지금 안티코어랑 바실리스크 포격에다가 그린라이트 브러더 캡틴의 스킬에다가. 자, 그래도 뭐 많은 피해를 주지 못했어요. 랜드레드 퍼포스가 반피를 반피가 깎여있긴 했지만. 자, 퍼포스, 랜드레드 퍼포스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 지금 파란색이 지금 뭐 레이드 뛰나요 지금? 뭐 들어오는 막 여기는 막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헤비터를 찍어준 거 봐. 어떻게든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예. 자, 다시 한번 더 카오스 터미네이터 어떻게든 들려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또 이거 먹으러 왔어요. 자, 플레그 마린 오랜 시간 잠에서, 예, 주무시고 계시다가, 예, 깨어나게 됩니다. 자, 오프 배틀웨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예, 살아 있고요. 쪽에서 막, 루츠 탱크까지 등장했네요. 오, 그 기갑사단. 코만노는 계속해서 막, 예, 어스신 크리드 찍고 있어요, 지금 혼자서. 얘가 지금 당번 들어도 지금 터미네이터 하나는 이기겠다. 레벨이 만렙이라. 자, 붉은색 랜드레드 포버스 등장했습니다. 깃발 다시 한번 먹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스킬.